좀 방황도 하고 좀 헤매기도 하고 이제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꼭 질문을 하기보다도 너무 질량이 낮은 질문 같아서 좀 아니요 편안하게 하세요. 뭐 그런 걸 질문하는 거지. 이게 제자길을 가시는 분들은 왜 남녀가 다 갈라지고 이렇게 뒤져지는가 되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예. 제자가 어떤 거냐를 조금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제 다른 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이 나가고 국민이 같이 들어오면 국민도 이해돼야 되거든. 그죠? 제자끼리 왜 이렇게 험난하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다 갈라지느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 건데 지금 어떤 제자냐부터 조금 자, 좀 나눠봐야 되죠. 제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홍익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너희들은 하느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늘의 제자, 그 자연의 제자다 이 말이죠. 뭐 하느님까지 뭐 부처님까지 뭐 그건 놔두고 하늘의 제자. 제자인데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신의 제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그럼 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네가 공부를 해야지 사람한테 정 주면 공부 돼요? 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 공부를 아주 신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왜 제자인지. 그리고 너 인연은 왜 만나는지. 신 공부하는 사람은 부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녀가 못 만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나요. 만나는데 도반으로 만난다.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래 만날 수도 있고 이거 생각에 따라서 전부 다 사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 자기 논리가 달라요. 집안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애를 놓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종류가 다 다르게 각자가 가져가는 그것을 자기식이라고 해요. 지식. 이때 그렇게 살았던 인류 환경이에요.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도 전부 다 자기식으로 신이에요. 인류 사회 어디든지 이 지구촌에서 전부 다 자기식의 신이라고 지금. 자기식의 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는 때는 자기식의 신으로 해갖고 성장을 해오며 그 공부를 해왔지만 언젠가 가면 이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그 신은 무엇이고 이 신은 무엇이지? 이래갖고 같이 통합을 시켜나가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통합이 돼가 통합되고 통합되니까 그래갖고 오늘날 만들어진 게 태양계고 이 우리 지구도 만들어진 거예요. 통합 이게 이 에너지 저 에너지가 뭉쳐갖고 같이 융합시키는 거거든요. 은하가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한 사람의 개체 한 사람의 개체가 성장을 해갖고 이것이 착 뭉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안 뭉쳐져요. 이건 묘한 거죠 지금 이게. 질량이 차면 어떻게 되냐? 질량이 좋아지니까 이게 이쪽도 질량이 좋아지면 이거는 멀어져요. 이게 우주 팽창론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질량이 좋아지면은 이것이 너의 질량과 멀어지는. 이렇게 해서 많은 행성이 만들어지니까 자꾸 팽창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행성 전에는 모여드가 있어요. 문지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질량으로 바뀌면서 문지들이 서로가 모여갖고 하나의 행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도 지금 이게 열몇 개의 행성이 아니고
수만 개 행성이 만들어질 때가 있었고 이것이 다시 저끼리 융합을 해갖고 정리된 것이 지금 열 몇 개하고 행성의 행성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몇 개씩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개로 딱 짜져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융합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질량 확장성으로 자기 중력으로 서로가 밀고 당기는 힘으로 해가지고 이 태양을 중심에 놓고 이걸 그 자기 공력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이야기 요런 게 조금 들어가야 나중에 이거 풀어도 쉽게 풀려요. 신 공부를 하는 분이 있고 우리가 과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제자들이 전부 다가 그러면 예술 쪽으로 하는 사람 있고 음악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 있고 그 일반 사회 지식을 만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각 분야에서 음식을 다루면서 여기서 자연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제자도 있고 모든 제자들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제자입니다. 신 공부하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 사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언젠가가 되면은 같이 공부하라고 만나는 거죠. 같이. 왜? 도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애 놓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넘어갔어요. 애는 놓으면 되고 이거는 그냥 키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 우리가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님들은 그 남편한테 말도 한마디 못 했어요. 사대부도 뭐 남편한테 함부로 말을 못 했어. 그러게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사는 시대라는 얘기죠. 남녀가 이야기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반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익인간 지도자들이 이 땅에 2차 대전 이후로 딱 태어나가지고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모두가 지식을 갖추는 시대로 딱 전부 다 환경을 열어준 거죠. 이렇게 지식을 갖추면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걸 확장시키고 풀어내고 깝깝한 건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그렇게 도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도반을 만나는 건데 이 도반을 만나는 건지 모르고 우리는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나는지를 모르고 자꾸 밑으로 자꾸 연락을 해요. 남자가 이러면 어떻게 이거 깨져요. 지금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밑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깨집니다, 이건. 도반이 되면 안 깨지죠. 신 공부를 하는 제자든, 일반 사회 지식을 갖추는 제자든, 무슨 철학을 하는 제자든, 무엇을 해도 상대를 존중하라. 지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존중을 안 했기에 지금 깨지는 거죠. 신 공부하는 사람 더 해요. 존중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되게 무시합니다. 조금만 내보다 이러면 신싸움한다 그러죠. 그래갖고 내 도반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은 거죠. 왜? 신이 실린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성도 내고 술도 엄청 먹고 나는 잘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술장군 신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고래가리 감지르고 지멋대로 해놔놓고 난 잘했다고 또 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 이거지? 이렇게 신을 육신에 찬다라는 거는 신하고 지금 같이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짓을 많이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왜? 내가 신보다 질량이 딸리니까. 요거요?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보다 질량이 높아야 그게 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을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맹신만 하고 신 밑에만 있는 거죠. 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네 공부는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네 질량은 높아지지를 안 하고 그렇게 신한테 후달리고 다니면서 내가 신한테 후달리고 다니는 게 내 옆에 도반한테는 큰 소리를 다 치거든요.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도반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자꾸 이게 쌓여가지고 불만이 되죠. 그러니까 내 실력을 키워 올려야 돼.